출근 시간이라고 많이 바쁩니다 지금. 왜요? 출동 해주시면 되거든요. 출동증? 제가 해요? 네네. 지금 아르파인 리더인데요. 네네. 이걸로 출입증을 인식을 해가지고 등록 인원인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아. 등록 인원으로 확인되면은 그때 이제 출입증을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패스를 닿았을 때 제가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패스를 돼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등록이 안 된가요? 누구세요? 어디 소속이시죠? 여기 오비 아닌가요? 네? 다음부터 할게요. 지금 제가 해요? 출근길이니까 밝게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아침 출근길이니까 밝게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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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지? 잠깐만. 환도 오류. 아, X 누르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소속 맞으신가요? 판도 고려, 판도 고려. 주문 확인하신 다음에 노란색도 있는지 확인하고. 네. 안녕하세요. 신호가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요. 아, 신호가 잡혀야 되구나. 네. 안녕하세요. 판도 고려. 아,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자꾸 판도 고려? 판도 고려 안 돼!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아, 그래요? 네. 다시 얘가 꼭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거 쓰면 어떡하죠? 뒤쪽에 출입안내도 갖춰가지고 다시 제 배우 가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패스를 꼭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캠핑이라는 네, 캠핑이라는 이런 큰 차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커야 돼. 충분히 열 것 같아요. 여기 보여있지 않아요? 정신없는 것 같아. TV잖아요. 그쵸. RFID 무슨 네. 뜻이에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공부했나요? 아, 예, 원래 공부했죠. 아, 네네. 다음 임무로 넘어가시죠. 다음이요? 다음 뭐죠? 다음 또 안 가르쳐줘요? 저기 의장대 있다. 의장대 아니에요. 여기도 중병이야. 중대장이 여기 꺼졌네요. 아, 예. 후대로 나오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기수단이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태극기하고 부대기 그리고 그 기를 호위하는 좌우의 호위병으로 해가지고 총 4명이 기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병사를 뽑는 기준이? 키를 183 이상으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8입니다. 그럼 훈련하는 거 봐봐도 돼요? 간다. 그 하세요? 소개를 안 했어요. 한번 보자. 실수하면 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했을 때는 부대기만 내려간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는 태극기는 가만히 그대로 전진해 있는 상태로 있고 모든 기는 국기에 대해서 예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무게가 무게가 국기 들어봐요. 국기 갑니다. 생각보다 가벼운데? 아, 아닌데. 이거 안에 서봐요. 약간 미미 도미 아니에요? 솔더 솔솔. 아, 오른쪽으로 잡고 그냥 뒤 정리 깔끔하게. 그래도 우리도 기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힘단감을 끼고 있을 수 있지 않아? 저 놓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추워서 끼는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따뜻하게 하는 거야. 이 기를? 기봉을. 아, 기봉을 이렇게 잡고. 네. 왼손은 기술 밀크를 잡고. 이게 지금 제가 낮아가지고 이 정도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경사가 완만한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차렷 됐어. 길을 싹! 무전? 웃으세요!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애로사항 얘기하는데 거의 관장님 늦어서 레이저 나오는 구멍 없어요 여기? 편하게 새벽에 건물을 뛰고 아침에 이제 행사를 나가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연습할 때 다 같이 4명 다 맞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많이 혼도 나고 사랑이 근데 멋있어요 다들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 있습니다. 자 공주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오 감사합니다. 아카 경제작전 통제소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문이 안 열려. 아 인터컴 내 무슨 집처럼.
아, 네. 부사 제안구역에서 핸드폰을 저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헌병대 때 과학 같은 교수입니다. 근데 되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IR 기능이 있어서 야간에도 이제 명확하게. IR이요? Infrared.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 병사들 21명이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유튜브 구독도 안 했대요. 아, 진짜요? 뭐 하고 있는지 보신 분. 아, 진짜요? 일로 가야지. 아까 만났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 근데 여기는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핵심 카메라와 열선 기능이 또 추가로 되어 있는 카메라 따로 있습니다. 아, 그 네. 카메라들을 위주로. 어? 이렇게 카메라 움직여요 지금? 뭐가 움직인 거예요? 투어링 설정이라고. 누나 왔군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네. 그냥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렇게 다 감시 내용을 다 시간별로 카메라별로 적어놓네요. 어 여기 너구리도 감시된 것 같아 정말. 우리 감지. 새 감지. 이런 식으로. 오! 오 근데 신기해. 이 화면이 저기에는 안 나오나요? 저기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보색 처리하고. 아아 아, 네. 이거는 보안을 위반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어? 신기해요. 저희 저 카메라마다 다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맞습니다. 특이한 사람이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경고 방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커요? 되게 목소리가 크게?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아, 앞에 지금 저기 정... 어 뭐야. 오늘 탄감 드립니다.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현지역 하단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요. 카페. 뭐가 감시된 거예요? 생동물이. 바로 이렇게 경고가 떠요? 깜짝이야. 바로 경고가 또 바로 순찰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네요. 빠르게 착착착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직접 가는 쪽으로. 직접 가는 쪽? 그 순찰하는 팀으로 바로 가시죠. 이거 상황실인가? 상황실에서 저를 불렀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상황이 맞나? 어떤 곳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사범기 현병대대 경비 1소대 상황실이고 간부, 군대사, 직감병, 기동순찰병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업무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동순찰차를 타고 기동순찰을 할 때 네, 사용하고 있는 네, 보고를 드리고 가야 돼서 어디에 보고 드려요? 기작과에. 기작과가 뭐예요? 기지 방어 작전과의 줄임말. 아, 기지 외곽 순찰 실시하겠습니다. 안전 매트가 있나요? 우선에 아, 보시면 안전 매트를 출발. 성희가 출발하자. 아 이게 손잡이 넣고 균형감도 유지해야 돼. 오! 오! 순찰함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좋은 편이 아니라 나쁜 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 같아요. 할만하시지 않습니까? 아, 아직 많은 걸 안 해봐서 했는데. 아, 촬영은 할만하십니까? 저도 많이 챙겨보고 있어. 안다고 하니까 네. 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기 전에도 봤었어요. 인트라넷 들어봤나요? 저희 유튜브도 있는데. 아, 네. 하셔야 될 일은 각 초소마다 이상은 없는지 주변 경계 시설물에 희망 요소는 없는지 파악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은 순찰카드에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네.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조망 하단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순찰카드를 작성하시죠? 네. 지금 시간이 23시 52분 다시 나옵니다. 네. 특병분들은 비행단을 지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경기단도 어떻게 보면 군사 경찰인 거잖아요. 군대에 있어서 경찰의 네.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 나오는 거고요. 오늘의 임무는 끝인가요? 내일 또 무슨 임무? 내일 오전에 충분히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게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쁘지 않아? 멋진 폭발. 아 멋진 폭발. 멋있지?
뭐야?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